달구벌 만평.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곧 우세종이 될 뿐 아니라 재택 치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전망이네요. 자, 이러다 보니 자체 병상 부족은 물론 의료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안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검사하고 빨리 약을 투여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며 오미크론 감염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서요. 그 이러다간 코로나 치료제도 감기약처럼 가정상비약이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대구의 아파트 매매 시장은 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자, 이런 하락 흐름이 올해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지 뭡니까요? 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김대명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라든지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 논의, 보유세 완화 논의 등 정책적 불안정성 때문에 우선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거래 위축 현상이 당분간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여러 변수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얘기하세요. 최근 2년 가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 약발이 다 돼가는 모양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공구 골목 북성로에서 기계 공구와 산업 차재 등이 내는 소리로 만든 전시와 공연이 열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이 대패질과 망치질 소리, 장작을 패이는 소리, 용접 소리까지 저마다의 특이한 소리들이 모여 이색적인 조화를 이뤄내고 있지 뭡니까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효선 작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고유한 소리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북성로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며 초려막을 탈피해 새로운 도전을 했다고 말해서요. 네. 북성로 공구골목의 기계 소리들이 음악으로 재탄생했다니 이런 게 바로 창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